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간과하는 혈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통증이 하나 있습니다. 혈관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면 심각한 통증? 어느 쪽에서 그게 나타날까요? 혈관. 바로 이 등 쪽에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. 혈관인데 등 쪽에서 나타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 등 통증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는 정말 즉사 그리고 또 1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니 등 통증이 오면 혈관이 터져서 사망할 수도 아니 우리는 뭐 이러면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뿜어져 내려가니까 이쪽 부위에 무슨 가슴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등에서 그런다니까. 그렇죠. 등이 결린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등 때문에 그게 사망이 이런다는 거. 아니면 또 이러잖아요. 목 뒤잡으면서 아, 맞아. 그러니까 목이나 그렇죠. 등은 아니면 가슴이랬는데. 네, 그렇죠. 흔히 심장 질환 하면 이 가슴 통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. 오늘 제가 이 등 통증에 대한 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그럼 통증. 앞으로 모시고 좀 자세한 얘기 좀 준비했습니다. 네.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외래에 오신 환자분 중에 심각한 등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 등 통증의 양상이 일반적으로 이 등허리 쪽이 결려서 발생하는 통증과는 너무 다른 양상처럼 보였습니다. 서둘러서 흉부 CT를 찍으러 환자를 보냈고 흉부 CT에서 나타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. 정말 예상과 다르게 심각한 질환이 나와서 큰 수술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아니 등 통증인데 급하게 뭘 찍고 그리고 수술을 급하게 했다. 도대체 뭔데 그게? 이분께 발생했던 질환은 바로 대동맥 박리였습니다. 대동맥 박리? 네, 맞습니다. 네. 박리,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벗겨내는 것 같은 거죠. 이 대동맥 박리는 심장에서부터 출발한 이 가느다란 굵은 원처럼 그려지는 이 대동맥 부분이 박리되어서 점점 혈관이 벗겨지는 질환인데요.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에서 직접 빠져나온 아주 굵은 혈관이 아래쪽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. 저 빨갛게 보이는 거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척추의 앞쪽을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마치 등이 아픈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혈관이 쭉 그렇죠. 근데 제법 굵네 저게. 굉장히 굵습니다. 이 두께가 크게는 약 3cm에 이르게 됩니다. 우와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혈관과는 매우 다르죠. 우리는 혈관이 가느다 해서 여기 말초까지 이어지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거. 그랬는데 이게 2 내지 3cm나 돼요? 네, 그렇습니다. 혈관이?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의 두께보다도 훨씬 더 큰 혈관이 바로 이와 같은 주행 경로를 따라서 지나가게 되는 건데요. 이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혈액을 가슴 부위와 팔, 어깨까지 그리고 배를 거쳐서 다리 쪽까지 쭉 전달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. 바로 이것을 대동맥이라고 하는데요. 이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강력한 압력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도 좋고 또 혈관 벽도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두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강력한 압력들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혈관성 질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이 압력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서서히 벗겨지면서 박리되어가는 과정이 생기죠. 예를 들어 이렇게 굵은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웬만큼 생겨도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지만 이 혈관이 벗겨지는 박리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압력을 따라서 쭉쭉쭉 계속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 가는 혈관들이 모두 다 막힐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.